꽃처럼 음악을 녹이는 음악 버튼에 빵빵 터지는 웃음 버튼까지 띵동! 세트 메뉴처럼 딸려있는 여긴 어디? 뮤직캐슬! 네. 잘 찾아보면 네, 네, 네. 대박 버튼도 있는데 대박이요! 어? 지금 깔고 앉고 계시거든요? 어,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대에서 복무 중인 대위 황시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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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동안 뮤직캠프를 꾸며준 모든 군악대가 네. 최고였거든요. 그런데 뭔가 끝판왕이 등장한 그런 기분입니다. 아, 그런 느낌이 네. 좀 들긴 하죠. 진짜 어렵게 성사된 만큼 2주에 걸쳐서 집중 탐구를 해볼 건데요. 네. 기본 개념부터 탑재하겠습니다. 그 국방부 군악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한민국 국방부 군악대대는 1989년 창설 당시 양악대, 국악대, 팡파르대로 편성된 군악대로 출발했는데요. 2010년 교양악대가 신설되면서 군악대대로 승격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교양악대, 관악대, 팡파르대, 전통악대라는 4개의 대로 조직되어 있는데요. 주요 임무로는 외국 국빈 공식 환영식, 대통령 취임식 등 정부 행사와 정기연주회, 순회연주회, 지역사회 문화행사 지원 등 다채롭고 혁신적인 활동을 통해 군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군악대로 발돋움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와, 야, 참 뭐가 대단합니다. 이 설명만 들어도요. 그러니까요. 가득한데요. 그렇다면 네. 현재 복무 중인 대원들에게 국방부 군악대는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군악대는 군대 내에서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꽃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음악 또한 매우 아름다운 부분이기 때문에 군악대란 꽃과 같습니다. 새하얀 도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색깔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이루듯 저희도 여러 음악적 장르들이 모여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도전입니다. 저는 군악대에서 마술 병과로 일하고 있는데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이 매 순간순간 새로운 도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악기 연주를 통해 선후인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할 경험을 다 하고 가는 곳인 것 같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서 할 수 없는 행사들과 또 뵐 수 없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었고 국가 주요 행사와 이제 외국에서 귀빈들이 찾아오셨을 때 대한민국을 처음 맞는 그런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 무슨 그 원적외선처럼 화면을 뚫고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자부심인 거죠? 네. 이 황대가 볼 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대원들에게 밀리지 않도록 저도 한번 분발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요, 국방부 군악대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것은 예고편이구나라는 촉이 왔습니다. 맞아요. 자, 음악! 콜라보, 새로운 도전, 선후임 관계, 그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희귀한 경험 등등 지금요 앞으로 만나볼 얘기를 선공개한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점점 이게 흥미진진해지는데 네. 그런데 우리도 국방부 군악대 행사처럼 식순에 따라서 할 게 있잖아요. 있죠? 네. 있죠? 뮤직캠프에 입성한 오늘의 주인공 국방부 군악대를 환영하는 웰컴송을 들으면서요 텐션 빵빵하게 채워보겠습니다. 빵빵! 내게 그만 떠들어 I'm sick of your lies You know me 다 알잖아 신경 안 써 난 자꾸 또 우습게 다녀봐 You fool 혼자 멍청하지 마 So what you wanna do 무슨 반응을 해줄까 굳이 말을 얹어 뭐해 Why don't you back up? So just pull up 기대하지 말고 back it up Yeah, I said butter 네 맘 따위 알고 싶지 않지 여기까진 걸 뻔할 소린 걸 너의 어떤 세상에서 날 빼줘 너와 달리 내가 조금 바빠서 날 예측해 아는 척만 하나부터
부터 열까지 맞지 않는데 뻔한 두 널 걱정한다는 말 벌들 근데 누구셨더라 So just pull up 기대하지 말고 음악으로 우리 국군의 품격을 높이는 국방부 군악대! 지금부터 그 매력을 하나하나 탐구해볼까요? 네, 이 국방부 군악대는 정통 클래식부터 국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 장르에 맞게 4개의 대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요. 네. 황대에는 분위기가 왠지 이렇게 배면 정통 클래식파! 네, 맞습니다. 오, 맞아요? 네. 오, 저는 약간 국악 쪽일 거라고 국악 생각했어요. 예, 네, 약간 한국이 잘 어울리는 관상이시거든요. 아, 네. 예. 이렇게 약간 중전 느낌. 아, 네,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인데. 진짜 고우신 네. 클래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 저는 원래 팀파니, 마림바, 스네어 드럼 등의 클래식 타악기를 전공했는데요. 네. 오. 작년 6월에 교향악대 부지휘자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제가 확실히 네. 올해 촉이 안 좋아요. 네, 제가 못 맞췄네요. 국방부 네. 군악대의 4개 대 역시 분위기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네. 군악대원의 시점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맞선인 5명을 집으로 보내고 전통악대의 최고 선임이 된 병장 남창동입니다. 국방부 군악대대를 이루고 있는 4개의 축, 4개 중대는 다양한 음악과 다양한 장르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향악대는 먼저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는 중대원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잔잔하고 물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중대입니다. 다음으로 팡파르대는 성악병, 그리고 저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대중음악을 하는 중대원들이 많아서 항상 다른 중대에게 친숙하고 동네 친구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중대입니다. 관악대는 군악의 꽃인 이 마칭 밴드가 가능한 중대로서 중후한, 중년의 신사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중대고 마지막으로 제가 속해 있는 전통악대는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국악을 전공하는 중대로서 군기강이 확실하게 잡혀있고 단합으로 중대원들이 똘똘 뭉쳐져 있는 바위 같은 중대입니다. 네. 물론 이 의견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다른 중대원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와! 오! 야! 근데요, 팔은 이렇게 안으로 굽는다고 아주 미묘하게 전통악대 속에 힘이 조금 더 실린 것 같지만요. 마지막에 덧붙였듯이 어디까지나 남창동 병장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예. 잔잔하고 물같은 교향악대라고 했거든요. 요즘 유행어를 빌리자면 순한 맛이란 얘기인데 교향악대 부지휘자로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표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어? 왜요? 맞아요. 네. 오. 저희 교향악대는 저는 매운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저희가 들려주는 멜로디가 잔잔하고 감미로울 때도 있지만 선율에 실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강렬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운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막 나갈 때는 엄청 맵거든요. 아우, 캡사이신 이상 가는 그런 매운맛 오케스트라입니다. 네. 그리고 왠지 중독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계속 찾게 될 것 같아요. 군악대원들에게 또 이런 대상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그 대상은 바로 국방돌이죠. 네, 국방부 군악대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걸그룹이
뉴진스라고 합니다. 좋아요. 예, 그래서 잠시 대통합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뮤비 플레이! 1, 2, 3, 4, baby. Got me looking so crazy. 빠져버리는 daydream. Got me feeling you. 너도 말해줄래? Hey. 누가 내게 모르던 남들과는 달라 난 Maybe you could be the one. 날 믿어 번번. I'm not looking for the fun. Maybe I could be the one. Baby. 예민하다 난 lady. 너 없이는 매일매일이. Yeah. 재미없어 어쩌지 I just want you come my soul right now I just wanna your mind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You're my can't equal high boy 내지는 날들은 눈 뜨면 있는 꿈 High boy 너무 원해 High boy 내게 전해 And we can go high Oh, 알려줄 거야 They can have it no more 봐봐 여기 내 이름 써있다고 Yeah 누가 내게 뭐라던 남들과는 달라 난 Maybe you could be the one 날 믿어 번번 I'm not looking for this fun Maybe I could be the one Oh baby 예민하다 난 lady 너 없이는 매일매일이 Yeah 재미없어 어쩌지 I just want you come and come right now I just wanna your mind Cause I know what you like boy . 국방부 군악대원들이 공통적으로 해준 얘기가 있는데요. 네. 국방부 군악대에 전입을 오면 가장 먼저 이것부터 묻는다고 합니다. 야, 너 몇 번 떨어졌어? 어허. 아, 그만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들어오기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 TO가 날 때까지 기다림은 물론 재수는 필수다라는 말도 많았다고 하고요. 야. 어렵게 선발이 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또 현타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군심통신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악대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한번 들어볼게요. 제일 오고 싶었던 곳은 국방부 군악대였지만 TO가 계속 나질 않았습니다. 빨리 입대하고 싶다는 조급함에 그만 다른 군악대를 먼저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다행이 됐습니다. 바로 다음 날 거짓말처럼 이곳 국방부 군악대에 모집 공고가 뜬 겁니다. 아이고 잘 됐네. 떨어졌으니까 기회가 온 거지. 그리고 또 경험이 있잖아요. 했었던. 맞아요. 제가 군악대에 지원할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비대면 심사를 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에는 드럼을 연주하는 모습과 자기소개, 그리고 군악대에 오고 싶은 저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제출하기 전에 군악대 출신인 친구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걸 본 친구들은 화려함이 부족하고 좀 더 많은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조언을 반영해서 제 드럼 솔로를 더 화려하게 추가하고 그리고 국방부 군악대에 오고 싶은 제 의지를 어필해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군으로 지원하여 현재 국방부 군악대대 교양학대에서 복무 중인 병장 우정빈이라고 합니다. 공군의 군생활은 병장부터 시작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무 중인 제 육군 동기도 저보다 3개월이나 일찍 전역합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 이런 건 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휴가를 나가야 하나 지금 생각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도 편하고 제 육군 동기도 마음이 편할까 합니다. 제가 국방부 군악대대 교양학대로 전입을 오고 정말 놀라움이 매일매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 생활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을 때 저는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수많은 연주자와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과 경쟁을 해왔지만 그렇게 낮은 성적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국방부 군악대대 교양학대로 오고 난 뒤 정말 좋은 스펙과 커리어와 그리고 좋은 연주 스킬을 가지고 있는 연주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프로페셔널한 음악을 하지? 라는 생각과 함께 저 또한 걱정도 많이 하고 감탄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겸손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좀 더 좋아지는 와인처럼 저희 교양학대는 알면 알수록 그리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많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교양학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 오. 와. 야. 야. 진짜. 야, 짚어볼 킬포인트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맞아요.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선발 어떻게 하나요? 네, 저희 국방부 군악대대는 두 달에 한 번씩 TO가 나는 분야를 선발하고 있는데요. 많은 지원자들이 실력만 보고 뽑는다는 오해를 좀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론 실력 중요합니다. 네. 네. 하지만 올바른 인성과 기본, 그리고 국방부 군악대대에 복무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한가, 그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지. 만약에 청문사를 제가 지원했어. 네. 인성도 좋고 의지 완전 뚜렷해, 누구보다. 그리고 열의가 막 하늘에 찔러. 찔러. 공군보다 더 올라가. 찔러. 더 찔러. 그런데 실력이 조금 딸려, 다른 친구들보다. 이런 경우. 뽑아줍니까? 안 뽑아줍니까? 그렇다면 네. 기본기가 좀 탄탄하다면 네. 저는 뽑겠습니다. 오~ 네, 조금 부족한 실력은 우리 훌륭하신 간부들과 주무관들이 잘 가르쳐서 끌어올리면 되거든요. 끌어올려! 그러니까 진짜 본인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 뽑는 사람들이 같은 생각인 거예요? 아마 다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야, 이게 진짜 실력자만 할 수 있는 답인 것 같아요. 이런데도 불합격이 많은 건 TO에 비해서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벌어진 일이죠? 네, 맞습니다. 오히려 또 한 번에 붙은 대원들의 경우에는 더 부담될 때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이번에 들었는데요. 한 번에 붙었다고 얘기하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이렇게 선임들 머리 위로는 말풍선이 보인대요. 막 어라? 얘 좀 봐라. 저 하나번에 얼마나 실력이 좋으면 한 번에 붙었을까?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는 합주 연습을 할 때 엄청 떨린다고 합니다. 지금 야, 떨린다. 내가 생각해도 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 한번 해봐. 아니 그만큼 들어오기 힘든 곳이라서 맞아요. 한 번에 들어오면 정말 그 친구에 대해서 관심이 간다는 거죠. 네, 사랑이 가고. 예. 좋습니다. 우정빈 병장은요. 개인 연습을 또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우정빈 병장은 미국에서 음대 대학원 과정까지 밟아 나가던 첼리스트로 네. 촉망받는 유망주입니다. 본인도 쟁쟁한 실력자 중 한 명이거든요. 오랜 유학 생활에 조금 지쳐갈 무렵인 20대 후반에 입대해서 그런지 더 자극을 받은 것 같긴 합니다. 네. 날마다 4-5시간씩 개인 연습에 매진하면서 동시에 분대장 임무까지 훌륭히 해내고 있는 인원이에요. 4-5시간이라니? 와. 네. 그 개인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공통된 시간이 아니라. 네. 그렇군요. 야. 그래서 우리나라 음악계를 이끌어갈 또래들과 정을 쌓으면서 교류하고 큰 무대 경험도 쌓아나가는 것도 국방부 군악대원이기에 가능한 기회로 여기는 대원입니다. 얼마나 아유. 맞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지켜보는 간부 입장에선 흐뭇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진짜 이렇게 다 갖춘 우정빈 병장이지만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네? 걸그룹을 잘 모른대요. 아, 지금 4-5 계속 연습하시는데. 아니, 오로지 계속 그... 연습하는데 거기에서 클래식 어디 있습니까? 클래식 하늘만 봤다고 해요. 그게 아쉬운 거야. 왜냐면 걸그룹을 만약에 알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4-5시간이 연습이 5-6시간이 되고 6-7시간이 되고 그 정도 열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잠을 안 자고. 그렇죠. 하기 진작으로. 에너지가 되고 내 비타민이거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핑크핑크하고 러블리한 걸그룹의 세계를 보여드릴게요. 뮤비 플레이! 언제든지 아예 모습 시작한 건 절대도 상나지게 약속만 하지 몰라 밀고 당기기보단 확실한 게 더 좋은 걸 지금 내 마음이 많으니까 yeah. 달콤하기만 한 감정과는 달라 숨이 막힐 듯이 뜨거워 찰나 give me more 멈춰설 수 없는 이 떨림은 정말 Are you ready to who I am? Poppy, 실력자가 많다 보니 대원들 스스로가 겸손해진다는 겸손의 전당 국방부 군악대 탐구생활! 그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특별한 행사 경험담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황데이부터 가죠. 가장 특별한 행사 뭐였나요? 네, 제가 국방부 군악대에 작년 6월에 부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네. 오자마자 처음 한 행사가 6.25 전쟁 기념식이었습니다. 와! 아, 깜짝! 이거 6.25 전쟁 기념식 진짜 이거 엄청 떨리는 거거든, 이거. 그럼요. 이거 되게 큰 행사예요. 그렇고 말고요. 정부 행사잖아요, 사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네. KBS 1TV에서 나온다고. 맞아, 이거는 진짜 공정파에 나오는 행사야. 이 특별 생방송이에요. 근데 이걸 오자마자. 네, 아이고. 와, 어깨가 무겁다. 네, 그래서 교양학대 인원들이 총 78명 정도 되는데 네. 리허설부터 행사가 종료되는 그 순간까지 교양학대 인원들이 대대장님 지휘에 집중하고 연주에 몰입하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정말 많은 자부심과 동시에 책임감까지 되새겼던 날이기도 합니다. 대단합니다. 뭐든 처음 해보는 경험인데다가 결과까지 좋으면 아유. 정말 특별한 추억으로 남기 마련이잖아요. 그쵸. 힘든 건 다 잊혀지고 좋은 순간만 막 생각나고. 그래서 전역을 앞두고 있는 조호준 병장의 추억 앨범을 좀 들춰볼까 합니다. 앞서 만난 우정빈 병장과도 인연이 있다고 하던데 그 얘기 먼저 들려주세요. 네, 앞서 우정빈 병장이 얘기한 3개월 일찍 집에 간다는 동기가 바로 저입니다. 네, 우리 교양학대는 국군 유일한 오케스트라로서 국군 교향악단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합니다.
그만큼 들어오기도 힘들고 자리도 언제 날지 모르는 귀한 자리인데 저는 운이 좋게 한 방에 붙었습니다. 경학대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 해본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먼저 연미복을 처음 입은 게 굉장히 인상이 남습니다. 다른 연주들과 다르게 연미복을 입고 연주하는 거는 굉장히 느낌이 달랐습니다. 창작곡을 처음 연주해보는 초연도 경험해봤습니다. 남들이 한 번도 연주하지 않은 새로운 곡을 가장 먼저 연주해봄으로써 그 자체만으로도 근사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꿈의 무대인 예술의 전당에서 이렇게 연주할 수 있었던 것도 국군 교향악단이었기에 할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잊지 못할 재미있는 경험을 또 했는데요. 바로 인과합창단 정기연주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 10중주로 편곡된 악보를 받아 생전 처음 해보는 노래를 던진 적이 있었는데요. 악보를 받아 처음 맞춰보니 정말 진도성이 엄청났습니다. 완전히 끌렸군요. 우와. 저희가 항상 연주하던 클래식이나 군가가 아닌 약간의 트로트 느낌이 나는 곡이었는데 장시간 연습해도 지쳤다가 이 노래만 연주하면 다들 들썩거릴 정도였는데요. 최진사댁 셋째 딸이 딱이지. 이렇게 국군 교향악단의 단원으로서 처음 해본 경험들은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세대 차이를 좀 전 느꼈습니다. 어허. 요즘 세대는 최진사댁 셋째 딸을 모르는군요. 어, 저도 살짝 거의 정확하게는 홍보 대사잖아요. 저희 이제 장르적으로 트로트 장르를 하는 가수다 보니까 네네. 이제 더 잘 알고 그래서 약간 현타가 왔었어요. 오. 그리고 명절이면 어김없이 등장을 하고요. 중독성도 어마어마해서 한번 들으면 저절로 또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네. 저 노래는 오전에 들으면 안 돼요. 왜요? 그럼 언제? 하루 종일 생각나거든요. 일하루 내내. 하루 일과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 생각나서 오전에 들으면 큰일 나는 노래야. 그 정도로 중독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중독성은 진짜 인정합니다. 군가 합창단 정기연주회가 끝난 지 6개월이나 지났고 오. 그 사이에 대원들은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했는데도 네. 최진사댁 셋째 딸을 반주했던 10중주 연주자들은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요. 이 노래도 올려야 돼. 수능 금지곡으로. 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짱입니다. 6개월 동안. 네. 대박이네요. 조우준 병장은 뮤직캠프에 꼭 출연해야 한다고 홍대가 특별히 추천한 대원이래요. 진짜요? 네, 맞습니다. 참여 인원을 모집하는데 자동적으로 조우준 병장이 딱 떠올랐습니다. 어허! 행정실에 자주 찾아와서 조곤조곤 궁금한 점을 묻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살갑게 건네는 부침성이 아주 좋은 대원인데요. 가끔씩 조우준 병장이 깜짝 선물로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타주곤 하거든요. 하루의 피로를 덜어내는 그 달달함, 중독성이 있는 맛이 진짜 일품입니다. 정말 왜 추천을 했는지 저희도 새삼 많이 느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사실 조우준 병장이 네. 황대희가 왜 자신을 뮤직캠프에 추천했는지 궁금해서 뮤직캠프에서 해결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 비결은 아이스 바닐라 라떼였다는 거. 아바라! 아바라! 아바라지! 아바라야! 죽어도 아바라지! 중독성은 아바라야! 여기서 밝혀졌습니다. 네. 뮤직캠프에서 해결해드렸어요. 네. 추천곡 약속도 지키겠습니다. 국방부 군악대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뉴진스와 함께 조준 병장이 투톱으로 꼽는 걸그룹이 르세라핌이죠? 맞습니다. 팬들에게 명품 위로를 전하는 노래로 꼽히는 메인보컬 허윤진의 자작곡이 있는데요. 네. 중독성이 아바라 그냥 이겨버립니다. 아바라 저리 가라예요. 아이스 네. 바닐라 라떼 저리 가랍니까? 맞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확인해볼까요? It's kinda shitty, isn't it? Not the way we pictured it. Feels like an existential crisis. Or am I being dramatic? I wish the world would shut its mouth. Give me space to fucking sort it out. Like I'm fine, just leave me alone. I'm great on my own. But if I'm being honest, I'd hate to waste us on this. But I truly hope they find their own peace of mind. You love who I am, 'cause I don't care as long as
past to the past and the story of us. A little bit of complication never hurt my body, I know. But it's different when the target is your mind. And everybody's talking shit, no bigger hypocrite. It's fine though, my sisters and I, we sympathize. But if I'm being honest, never thought that I would have this. Back when all I needed was people who will stay. I don't know what I'd be doing without you. You love who I am, 'cause I don't care as long as I'm with you. I reach for a glass, 'cause it took a while to get here. I'm fearless, but I still fear you'll disappear. 'Cause I couldn't be the person that you need. I won't ever leave. I don't know what I'd be doing without you. You love who I am. Reach for your hand. In this ugly world where the color is fading, you're beautiful in every color and shade. In this ugly world where the color is fading, you're beautiful in every color and shade. I don't know if you drink, but raise a glass. Of us. 국방부 군악대와 함께하는 이 시간 마치요 한편의 성장 드라마를 보는 그런 기분마저 들고 있습니다. 네. 자, 목표로 삼았던 국방부 군악대에 선발이 돼서 쟁쟁한 실력자들을 만나고 또 엄청난 노력 끝에 모든 첫 순간이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고 크. 국방부 군악대 생활을 기준으로 비포 애프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제 슬슬 저희가 애프터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요. 비포 애프터 이거 얼마나 궁금해. 맞습니다. 조호준 병장을 비롯해서 국방부 군악대원들은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다고 여길지요. 군심통신을 켜야 할 타이밍이 드디어 왔습니다. 왔어요. 대원들의 솔직담백한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살에 악기를 시작하여 다른 연주자들에 비해 연주 경험이 매우 짧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군교학대에 들어오고선 다른 사람들과 많이 맞추고 많이 연습해보고 다양한 연주를 해봄으로써 특히 오케스트라 연주에 경험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클래식 음악 전공자들에게는 무대를 쓸 수 있는 경험들이 되게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국방부 군악대에서 복무를 하게 되면서 다양한 무대 경험들, 국가 주요 행사들을 겪으면서 긴장감 속에서 준비된 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향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매 순간 많은 장소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공연을 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 와도 공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현재 혼자 음악을 했었을 때 저만의 철학과 그리고 저만의 스타일로만 연주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향악대로 오고 난 뒤에 많은 좋은 대원들과 같이 연주를 하면서 화합과 그리고 호흡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연주를 할 때는 부드럽고 차분하게 연주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군대에 입대하고 나서는 조금 절도 있고 강하게 연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한 번에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다시 사회로 나가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요, 네. 곁에서요, 똑똑
똑똑히 봤습니다. 대원들 얘기를 듣는 황대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그 뿌듯함이 저는 보였거든요. 네. 어떤 생각하면서 좀 보셨어요? 네, 저는 간부와 병사를 떠나서 연주자들의 마음은 무대에 설 때마다 똑같습니다. 최상의 연주를 관객들에게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매번 연습을 반복하고 그 안에서 소통과 배려, 협동심을 배우는데요. 우리 대원들이 음악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제대로 느끼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뿌듯했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네. 다들 이렇게 실력이 늘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게 말로만 듣고 말 수는 없잖아요. 아. 예, 뭔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 백문이 불여일견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상투적이군요. 네? 상투적이에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국방부 군악대 최대 행사 중에 하나가 정기 연주회잖아요. 네. 좋은 공연은요 두 번 봐도 좋으니까 우리 잠시 구경해볼까요? 들려드리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은 공연 장면이 정말 많은데요. 네네. 뮤직캠프 분위기에 맞춰서 진짜 네. 어렵게 한 곡을 골랐습니다. 뭘까? 극군 교향악단으로 불리는 교향악대의 관악대 팡파르데가 함께한 곡인데요. 네. 지난 송년음악회에서 피날레 곡으로 선보일 정도로 대중적으로도 친숙하고 국방부 군악대의 상징성과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피날레 무대를 꾸미는 공연만큼 어떤 무대일지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맞아요. 엄청난 공연이니까 뜸들이지 않고 저희가 바로 스테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만들어졌는지 어디서부터였는지 나의 나라 내 나라 애틋한 이 마음 긴 시간이 흘러도 찬란만 할 순 없어도 그때 이름들이 우리를 지킨 다
국방부 군악대의 특별한 재능과 매력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진짜 독보적이고 남다른 면이 있다면서요? 저는요, 이게 가장 뜻깊은 점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환경. 그렇죠. 국방부 군악대원이라면 자대 배치 후에 거치는 뜻깊은 통과 의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만효 상병을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부 군악대대 성악병으로 복무 중인 상병 한만효입니다. 저희 국방부 군악대대는 서울 현충원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군생활을 현충원에서 한다는 것이 그렇게 큰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훈련소에서 기차를 타고 한강 철교로 지나 서울을 들어왔을 때만 해도 아, 내가 서울에서 군복무를 하는구나, 그렇게 한껏 들떠있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전해보고 며칠 후 대장님께서 현충원을 걸으며 저희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묘에는 어떤 분들이 묻혀 계시고, 맞아요. 이 묘에는 어떤 분들이 묻혀 계시다. 그리고 이 현충탑은 그분들의 넋을 하늘로 보내드리는 그런 탑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저의 음악적 재능이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군인의 명예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 나가는 모든 행사들이 저는 기쁘고 즐겁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진짜 똑소리 나는 대원이네요. 우리나라 음악계의 미래가 이렇게나 밝습니다. 아, 진짜 인터뷰를 보는데 정신 연령이 저보다 형인 것 같아요. 진짜 형이라고 부를 뻔했어. 형! 예, 전 어떻게 하면 장난칠까 이 생각밖에 없는데 진짜 저보다 생각이 깊은 것 같고 마음도 넓은 것 같고요. 훈련소에서 국방부 군악대로 자대 배치를 받으면 네. 군대장님이 직접 인솔해서 현충원의 의미를 짚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건가요? 네, 현재 국방부 군악대대를 맡고 계신 심원호 대대장님이 부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원래 신병은 집체교육을 받게 되는데 네. 이 집체교육 시간을 활용해서 현충원을 함께 산책하면서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참배 행사를 군악대에서 많이 지원하는 이유 등을 직접 설명해 주시는 거죠. 우리 군악의 중요성과 군에 복무하는 의미를 깨달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군요. 저도 네. 전이 왔을 때 네. 대대장님과 현충원을 돌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고 네. 군 생활의 초심을 다시 한번 잡았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돌면서 진짜 다시 한번 아니 일일이 되고. 이렇게 직접 인솔해서 소개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대대장님이 직접 이렇게 나서서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대대장님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네. 신병 때 깨달은 의미를 상병이 된 지금까지 가슴에 새기고 있는 한만효 상병도 대견하고요. 네. 솔직히 상병쯤 되면 신병 때 일은 다 까먹어야 정상이거든요. 아니다. 까먹고 싶거든요. 네, 잊고 싶어요. 망각의 동물이야. 네, 내가 왜 이렇게 어리버리했지? 나 이거 이렇게 쉬운 건데 나 왜 이렇게 못했지? 나 바본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지우는 거야. 망각의 동물. 맞아요. 신이 내려준 축복, 망각. 네, 리셋하는 거지. 근데요, 한상병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또 추천곡도 굉장히 사려 깊게 골랐다면서요. 맞습니다. 한만효 상병도 육군훈련소에서 뮤직캠프를 처음 접했기 때문에 국군 장병들이 걸그룹 노래를 반기는 걸 알지만 네? 심지어 본인도 에스파의 팬이긴 하지만 또래 장병들에게 청춘의 감정을 담아낸 노래를 들려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말로 다 전하지 않아도 어떤 마음으로 골랐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다 함께 청춘의 감성에 빠져볼까요? 뮤비 플레이! 젊은 사랑 그것은 너무도 잔인한 것 어린 맘에 몸을 실었던 내가 더 잔인한가 모든 게 잘못됐어 죽어버릴 듯 위태롭던 우리 1년은 눈물과 거짓말이 빼어나오던 수많은 상처들만 남겼다 오 흉터도 하나 없이 깨끗이
아물어버린 그곳 우리 추억을 집어삼켰던 예전엔 내 입이 있던 곳 이제는 말해줘도 괜찮을 텐데 그 어려웠던 한마디를 눈물과 거짓말이 빼어나오던 수많은 상처들이 대신 말한다 젊은 피가 젊은 사랑을 후회할 수가 있나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나도 누구의 버림을 받겠지 그래도 나는 아무 상관없는 걸 나 역시 흘린 피가 젊었을 텐데 이제 나도 그녀와 닮았네 눈물과 거짓말이 빼어나오던 수많은 상처들은 벌써 잊었다 젊피가 젊은 사랑을 후회할 수가 있나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나도 누구의 버림을 받겠지 그래도 나는 아무 상관없는 걸 정말로 나는 아무 상관없는 걸 될 대로 되고 망해도 좋은 걸 사랑했던 사람은 나나나나나나 젊은 피가 젊은 사랑을 후회할 수가 있나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나도 누구의 버림을 받겠지 그래도 나는 아무 상관없는 걸 제가 클래식 공연을 잘 안 보거든요. 네네. 근데 얼핏 주워 들은 게 있어요. 공연을 보면 보통 1부와 2부로 나뉜다면서요. 네. 그래서 중간에 휴식 시간인 인터미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공부를 다 했다고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네네. 어느새 인터미션을 가져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황대희와 함께한 1부는 여기까지인데요. 와, 시간 진짜 빨리 가죠. 네, 진짜 처음엔 끝이 보이진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하지만 국방부 군악대대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네. 더 많은 소개와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인터미션이라고 해서 좀 놀랐습니다. 하지만 네. 아직 2부가 남아있으니까 그쵸?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부에서는 더욱 텐션을 높여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인터미션이 많이 길긴 하지만 기다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국방부 군악대와 함께 컴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깊어져가는 hatred
햇볕 포를 꺾어 다른 나무가 되니 씨앗들을 억세슨 put the pedal to the metal yeah 거칠었던 과거를 덮어진 너를 보며 똑같이 그 사람을 나도 이제 나 너 okay this world needs a cure 그게 너의 믿는 나 우린 상처받을수록 서로가 더욱 필요해 너와 나 하나기에 어느덧 몰래 박힌 가시에 더 깊은 용털을 남기고 내 익숙함이라는 핑계로 무관심을 당연하게 아끼고 그럴 때 서로를 놓으면 안 돼 때로 좀 무너지고 싶을 때 결국 우릴 일으키는 건 서로의 손길 oh, oh, oh.